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요즘에 넘어졌다면 뼈가 부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골다공증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60대 여성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 골다공증이든지 골감소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도 약 천만 명 정도가 골다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자들이 한 800만 명, 남자가 한 200만 명 정도가 골다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골밀도가 낮은 골감소증 환자들은 1800만 명이나 이른다고 그럽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골다공증과 이 관련되어서 뼈가 부러지는 골절 환자들이 50세 이상의 백인 여성들은 2명 중에 1명이나 되고 남자들은 8명 중에 1명이나 될 정도로 이렇게 골다공증은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주 흔한 질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육의 골다공증과 최고 골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골다공증이 왜 생기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골다공증 환자들은 이제 한 25살 될 때까지는 골밀도가 점점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밀도가 최고 골량에 다다른 다음에 이제 뼈도 늙어가면서 점점점 골밀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최고 골밀도가 원래 낮게 측정이 됐기 때문에 빠져내려가는 이 뼈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약한 상태, 그래서 그것을 골다공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 뼈는 거의 부러지기 직전까지 이렇게 약해져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조짐이 들리지 아니하는 침묵의 질환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 골다공증 환자가 넘어졌다 하면은 뼈가 부러지면서 다시는 일어나 걷기가 어려운 아주 심각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아무런 증상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서는 신앙의 뼈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서 평상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 날 넘어졌다 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골다공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골다공증 환자가 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해 넘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넘어지면 그걸로 끝장났다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골다공증 환자가 되지 마시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오뚜기처럼 여전히 일어나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호소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뼈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가? 뼈가 하는 일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 뼈대가 아주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건강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뼈대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신앙의 지조가 있는 사람,
신앙의 줏대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뼈가 약하거나 뼈가 이제 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그저 흐느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듯이 신앙에도 뼈대가 굵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기초가 아주 튼튼한 신앙을 해야 되는데 뼈대가 약한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줏대 없는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뼈가 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골다공증이 오는지, 그리고 이 뼈가 원래 하는 일들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한지 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뼈는 운동 기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뼈가 근육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뼈가 연약하거나 뼈가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면 근육과 연결된 부위가 약하면서 운동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뼈대 있는 신앙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렇게 잘 움직이면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활기 넘치는 신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잘 놓고 아주 뼈대가 굵은 그런 신앙을 하면서 이왕 신앙을 할 바에야 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영적인 운동을 힘차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이 뼈는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이 몸의 중요한 기관들이 다 파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뼈대가 기관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여전히 또 일어설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대가 있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설령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일어서서 하나님을 찾아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뼈대가 주로 어떤 기관을 보호해 주는가? 아주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해 주는데, 첫째, 이 머리뼈는 뇌를 보호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뼈대가 있는 사람들은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기에 들어있는 믿음만큼은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대 있는 신앙을 하면서 설령 몇 번 넘어지는 그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까지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이 뼈대 있는 튼튼한 신앙으로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뼈대는 심장을 이 갈비뼈가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심장이 여전히 박동을 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이 뼈대가 굵은 신앙을 해야만 이 영적인 심장, 바로 뜨거운 피를 이제 펌프질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좀 넘어진다 할지라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신앙만큼은 우리가 식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갈비뼈는 폐를 보호해 줍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폐는 건강하게 유지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폐를 통해서 영적으로 호흡을 하는 부분만큼은 다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일곱 번 여덟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팔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하는 마음만큼은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뼈는 세 번째, 조혈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뼈 속에는 이 피를 만드는 조혈 세포가 골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뼈대가 아주 튼튼한 사람이어야만 여기에서 피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피는 바로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신에 충분한 피를 품어주고, 그리고 피는 바로 자기의 이제 역할을 감당한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으면 또 어떻습니까? 이 뼈대가 굵기 때문에 아무리 이 피가 죽는다 할지라도 또 만들어내고 끝없이 소산하는 생물처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뼈대 있는 신앙을 하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힘들 때마다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줄 수 있는 생명의 원동력, 그 생명의 원동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위에 솟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뼈대 있는 신앙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뼈는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뼈대가 잘 갖추어줘야만 어떤 옷을 입어도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옷걸이만 조면은 이 옷 저 옷 그렇게 가리질 않아도 됩니다. 아무 옷을 입든지 언제나 멋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대가 굵어야 됩니다. 뼈대가 튼튼하게 아주 기초가 완벽한 신앙을 하게 되면은 뭐 겉에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런 데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언제 어떤 옷을 입고 무슨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멋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뼈대가 튼튼한 신앙을 하면서 그저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뭐 그저 얄팍하게 아름다워지려고 하는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뼈대 있는 신앙을 하면서 언제나 신앙인으로서 맛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뼈대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균형진 뼈대를 가져야만 건강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균형 있는 신앙, 기울어지지 않는 신앙, 지극히 인간다운 신앙을 하면서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웬만한 돌부리에 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균형을 잡으면서 여전히 하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균형 있는 신앙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 이 뼈는 저장창고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뼈는요, 우리 몸속에 칼슘이나 인산염을 저장해주는 저장창고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몸속에 칼슘이나 인산염이 너무 많이 풍성하게 들어올 때는 그냥 싸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렇게 넘칠 때는 뼈속에다가 차곡차곡 저축을 해놓은 저장창고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또 칼슘이 너무 피속에 부족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는 또 이 뼈속에 저장해놓은 그 칼슘이나 인산염을 쫙 인출을 해가지고 여전히 우리 몸속에서는 항상 일정한 영양분이 흐를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는 저장창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뼈대가 굵어야 됩니다. 많이 저축해놓고 좀 환란이 깊은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여전히 그 저축해놓은 그 칼슘 때문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균형진 신앙,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균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면 뼈대 있는 신앙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뼈는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뼈가 건강해야 되는데 왜 이 뼈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골다공증으로 시달리는 것인가? 이 뼈가 어떻게 일평생 성장하는지 그 성장 곡선을 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뼈가 점점점 자랄 뿐만 아니라 그 뼈의 농도가 진해지는 골밀도가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세 정도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골밀도는 최고로 높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최고 골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뼈속에 있는 칼슘이 점점점 빠져나가면서 이제 40대가 되면 골밀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60세, 70세 되면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허리도 구부러지고 키도 이렇게 쭈그러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골밀도를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밀려오는 흰머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누구는 똑같이 늙었는데도 골다공증이고 누구는 골다공증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25세 이전에 형성된 최고 골량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좀 깎아먹는다 할지라도 이 최고 골량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져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렸을 때의 최고 골량을 이 높게 만들어 놓지 못한 사람은 이제 늙으면서 빠져나가는 이 칼슘 때문에 결국은 이 뼈가 너무나 약해져 가지고 넘어졌다면 일어서지 못하는 골다공증 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올라가는 최고 골량을 높여주고, 나이가 들어서 좀 깎아 먹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골밀도가 높아야만 골다공증이 예방이 되는데, 최고 골밀도를 높이려면 어렸을 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최고 골밀도가 높아져가면서 나이가 들었을 때 골다공증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앙이 오랫동안 되어서 이 고목나무와 같은 신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밀려온 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처음 신앙이 중요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발견하고 막 가슴이 뜨거울 때에 그때 말씀을 많이 읽고 전도를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면서 처음 신앙을 아주 뼈대 굵은 신앙으로 만들어 놔야만 살아가면서 밀려오는 환난 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최고 골량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높아지는 것일까? 최고 골량을 높이는 결정 요인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입니다. 골밀도의 80% 이상은 이 유전으로 인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골밀도가 높은 사람은 그 딸의 골밀도도 일반적으로는 높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의 유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그 밑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도 믿음의 골밀도가 높아지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영적인 골밀도가 높은 신앙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손이 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그 딸이 이 자라서도 사랑을 잘 베푸는 그런 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전적인 요인이 최고 골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요.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어렸을 때에 활발히 운동을 하면은 이 울프의 법칙에 의해서 운동할 때마다 조골세포가 자극이 가해지면서 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최고 골량이 높아지는데, 혹시 어렸을 때 어떤 질병으로 쓰러져가지고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있게 된 사람들은 한참 성장기에 이 제대로 운동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 골량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이 걸릴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최고 골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호르몬입니다. 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뼈를 만드는 데 도와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특별히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뼈가 제대로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은 8배 이상 골다공증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이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도록 살아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여자답게 살고,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남자답게 사는 것, 그게 바로 멋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최고 골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영양소입니다. 뼈를 만드는 데는 칼슘과 여러 가지 무기질 이런 재료가 있어야만 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잘 섭취를 해주고 이게 흡수가 되어서 공급이 돼야만 뼈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한참 자라는 성장기 때에 영양실조에 걸리든지, 혹시 또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너무나 심하게 하기 때문에 한참 자라야 되는 그 나이에 이 다이어트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되면 대부분 젊어서 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 사람들은 골다공증으로 고생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최고 골량이 어렸을 때부터 높도록 만들어주면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가? 골밀도가 낮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골밀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10% 정도 감소하면 골절 발생 위험률이 두 배나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골밀도가 문제인데 이 골밀도가 어느 정도 감소됐느냐에 따라서 골다공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이 골밀도가 2.5 이상이 될 경우에 골다공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뼈라고 하는 것이 왜 나이가 들면서 자꾸 약해지는지 그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왜 항상 일정하게 골밀도가 유지되지 아니하고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일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뼈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뼈는 오늘의 뼈가 아니라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뼈는 끊임없이 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못이 하나가 있는데 이 못을 구부렸다가 폈다가 그러면은 원래 상태로 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번도 구부려진 적이 없는 못하고는 이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원래 상태로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번 구부려질 때 받은 스트레스가 펴졌지만 이 속에 지금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몇 번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은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뼈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충격을 받을 때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뼈가 피곤해져요.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은 피로 골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에 한 번씩 이것을 갈아줘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피로에 의해서 약해지는 뼈를 일평생 움직여야만 되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조금씩 바꿔주는 쪽으로 설계를 하셨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뼈가 어떻게 낡은 세포가 매일같이 죽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지 이 골재 형성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의 대부분의 뼈들은 이 휴식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로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게 더 이상 놔두면은 우리 주인 양반이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있겠다.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그 피로에 지친 그 뼈가 파골세포에 의해서 골 흡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골을 막 흡수하는 겁니다. 파골세포가 잡아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 피곤해진 세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파골세포가 피곤해진 세포를 갉아먹은 그 자리에 이제 파골세포가 완전히 이 낡은 세포를 다 청소해버린 다음에는 뭐가 이제 진행이 되는가 하면 그 자리에 조골세포가 와서 모여듭니다. 이 조골세포는 뼈를 이렇게 만드는 세포입니다. 이제 낡은 세포 다 흡수해버리고 그 자리에 조골세포가 나와가지고 골기질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골기질은 부들부들해가지고 이렇게 단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골기질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 골기질이 이 딱딱한 석회화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골세포에 의해서 낡은 이 골세포가 다 흡수된 자리에 조골세포가 와서 뼈를 만들고 거기에 석회화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한 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건 너무나 오랫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뼈가 쑤시고 아프다고 신음하지 마시고 그날그날 이 잘못된 세포를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낡은 세포 다 죽은 다음에 그 자리에 새로 태어난 신선한 세포로 바꾸어주면서 매일같이 나는 죽지만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언제나 새로 창조된 사람처럼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길 로마서 6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이 험한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새로 창조된 사람처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내가 설령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만신창이가 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죄악으로 완전히 상처당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잠 못 이루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주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모든 것 인정하고 십자가 안에서 자아를 죽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골세포가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롭게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태어난 뼈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는 다시는 불의의 병기로 이 뼈를 사용하지 마시고 의의 병기로 이 뼈를 활용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이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넘어졌다 생각하면 지체하지 마시고 그 모든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속에서 다시금 내 마음을 내 신앙을 뜨겁게 살려줄 수 있도록 허락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으로 피곤한 인생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죄악의 세포들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죽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소생되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린다 교회에서는 오늘의 신앙 TV 방송에 양일권 목사를 특별 초청해 오는 9월 16일 금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9일 동안 100회 된 건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각종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입니다. 예약을 하신 분들은 오후 4시부터 건강상담을 하실 수 있고 5시부터는 요리 강습과 건강식사가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909-796-4777, 909-796-4777번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